안녕하세요. 담작은 도서관 크리스마스 집콕 파티 두 번째 코너를 맡은 제이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요, 저희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메이커 요원이십니다. 같이 인사할게요. 두 번째 코너는 업사이클링 공예를 해볼 텐데요. 업사이클링은 버려지는 쓰레기를 새로운 작품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나눠드렸던 이 봉투 받으셨죠? 이 봉투로 폴딩북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저도 랜덤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헌책, 그림책이 있고요. 이렇게 39짜리 전구가 들어있네요. 폴딩북을 만들려면 이렇게 테이프도 필요합니다. 그림책은 집에서 가족들과 먼저 재밌게 읽으셨죠? 이 헌책은 저희 도서관에서 좋은 자료를 비치하기 위해서 오래 이용한 좀 버려질 만한 것들? 못 쓰게 된 책들과 아니면 여러 권 있는 책들 중에서 뺀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너덜너덜한 책이 가셨다면 그 책은 이용자들이 아주 많이 읽은 좋은 책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만들어 볼게요. 세모적기 많이 해보셨죠? 첫 번째 페이지부터 원리는 똑같아요. 여기가 트리의 꼭대기가 될 거예요. 이 꼭대기를 기준으로 두 번을 접을 텐데요. 감을 잡으셔서 저처럼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세모를 접으시고요. 그리고 중앙을 기준으로 이렇게 두 번을 접을 거예요. 자, 이렇게 꼭꼭꼭 눌러서 이렇게 두 번 접었죠? 펼친 다음에 여기 하단에 있는 요 선을 일직선으로 해줄 건데요. 밑단을 위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이 책은 커서 많이 나오지 않네요. 펼쳐서 다시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접으면 이렇게 뾰족한 삼각형이 되죠. 이렇게 하나를 완성한 다음에 두 번째 장도 이렇게 똑같은 원리로 해주시는 거예요. 왼쪽으로 펼쳐서 트리나무 꼭대기를 기준으로 3분의 1 지점에 되는 부분을 접어요. 그리고 중앙 선을 기준으로 두 번 세모접기를 할게요. 자, 여기 아래쪽에 남은 종이는 위쪽으로 접은 다음에 다시 펼쳐서 안쪽으로 넣어줄게요. 그럼 깔끔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삼각형 종이도 완성이 됐죠? 자, 세 번째 종이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림책 재질이 종이다 보니까 가끔 꼭대기 지점이 찢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울면 안 되겠죠? 울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주신대요. 자, 밑단을 접어서 자, 이렇게 막 찢어져요. 책 속 주인공 마들린느가 나오네요. 메이커 요원 심심하시죠? 친구들도 집에 있는 가족들을 메이커 요원으로 이용하세요. 풀어주세요.
어우. 자, 뽁뽁뽁. 뒷장으로 갈수록 점점 좀 접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집에 계신 어른들께 도움을 요청해도 돼요. 밑단. 자, 오, 벌써 절반이나 했네요. 가져가신 그림체 크기가 다 다를 텐데요. 원리는 똑같으니까 3분의 1 지점을 잘 찾아서 접어주시고 밑단은 정리를 잘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꼭대기 한번 접고 장수가 꽤 많네요. 사실 이 책은 크리스마스 책이어서 이 시즌에 많이 이용됐던 책인데요. 많이 낡고 파손이 돼서 지금 폐기 처분할 책인데, 과연 어떤 작품으로 탄생할까요? 점점 속도가 붙기 시작하죠. 장수가 꽤 많습니다. 장수가 많으면 나무가 더 풍성해서 더 예뻐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세요. 메이커 회원 힘좀 주세요. 힘들어. 자, 몇장안 남았어요. 와, 책 속에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네요. 마들린느가 양탄자를 타고 가고 있어요.
자, 뒤로 갈수록 좀 힘든데요. 2장 남았습니다. 뒷장은 좀 어려우면 부모님께 조금 도움을 요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나무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반짝반짝 전구를 달아볼게요. 메이커 요원? 이 전구가 있는데요. 여기 건전지가 들어있어요. 여기 뚜껑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건전지 안쪽에 종이가 있거든요. 종이를 제거해 주셔야지 불이 들어와요. 종이. 뚜껑을 닫아주시면 되시고요. 요원 좀 들어주세요. 자, 전구 끝에 부분을 책 중간쯤에 해서 테이프로 고정할게요. 조금 뾰족하게 튀어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정을 하시고 이게 줄이 3m 정도 되니까 생각 가늠을 하셔가지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돌려서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부분은 책 표지 뒤쪽에 붙일 거예요. 저는 긴 책이니까 나무 위주로 일단 전구를 붙여볼게요. 종이 안쪽에 테이프로 와이어 선을 고정하고요. 또 뒤쪽으로도 표지에다 한번 붙여볼까요? 테이프는 전구 없는 선 부분으로 이용하시면 불이 더 잘 빛나는 것 같아요.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가족들과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하세요. 이쪽으로도
진짜 붙였나 봐요. 잘 안 되네. 자, 또 짠. 얼마 안 남았어요? 크게. 자, 줄이 얼마 안 남았다 싶으면 길게 길게 가세요. 저처럼 너무 꼼꼼하게 하다 보면 아래쪽으로는 불이 안 갈 수가 있어요. 아이고, 테이프를 조금만 길게. 눕혀서 하니까 잘 안 돼. 그리고 그쵸. 전선 배분을 좀, 전선 짧아요. 배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짧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절을 좀 하면 되겠죠? 밑으로. 여기 하나 붙여주세요. 잘하려고 하니까 잘 안되네요. 자,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이 건전지 부분은 책 표지 뒤쪽으로 고정을 단단하게 해줄게요. 테이프 좀 길게 해주세요. 짠. 자, 그러면 점등식을 해볼까요? 짜잔. 자, 전등은 단계가 또 있어요. 또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완성. 저는 이렇게 한 권으로 만들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책 똑같은 사이즈 두 권으로 이용하면 이렇게 나무가 둥그렇게 만들어지기도 해요. 이렇게 멋진 폴딩북 크리스마스 트리가 완성됐습니다. 친구들도 예쁘게 만들었죠?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정말 반가웠고요. 다음에 개관하게 되면 도서관에서 반갑게 인사해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